했다. 오늘따라 뱃도 좋고. 해바리 기어고 계시구마이라잉. 그러고 앉아서 하루를 본다는 건 또 보통 일이 아니여. 또 요즘은 또 작년부터 코로나 이 자크 때문에 해관에서 모이도 못해. 이제 방에서 테레비도 본게 니가 나고 여러가 시원한 여러가 있다가 여기서 앉아서 거시하면 아따 저놈 차에다는 나무를 많이 쓸었네 뭐했네 그렇고 하면서 요라고 한 거 있자면 아니까장도 곡석들 자라는 모양이 눈에 흔하고 그 시절 청춘이 한양 그리워지신답니다. 열할 때 지금 보리가 지금 파리파리 나왔거든. 그럼 부지런한 사람들은 독실을 일일이 허명이 갖고 매야 돼. 지게를 짊어지고 와서 나무를 해와야 돼. 고로에 묵고 살 길 맹근이라고 산으로 들로 허대고 댕이다 본 게 세월이 훌쩍 가버렸더라니요. 나도 20대, 30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80대가 되었으니 이거 사람 환장하지. 세월이 빠르지. 세월이 빠르다는 것도 못 보지.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 가는 것이 세월이 가버렸으니까. 하루하루 넘어간 것이 80이 가버렸어, 80이. 눈 한번 살짝 감았다 뜬금맹이로 짤루디 짤룬 거 이 인생살이. 그 속에 선연하게 살아있는 그 시절 청춘들을 만나뵈러 마실 갑니다. 여러고 널른 바다를 찌고 산이라고 요 동네도 이만저만 하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예. 뭐 캐고 계세요? 석화요. 아, 구리요? 예. 저가 주소나 깔라고. 아, 많이 캐셨어요? 저 안에서 보통 차그치 안 해요. 내 허리 아프게 많이 못 들어요, 이게. 어이, 끊게요. 허리 알라 딱 굽으셔갖고. 수시로신 지도 얼마 안 되었다면서요. 깐디 어쩐다고 이러고 부득불 나오셨을게라. 아이고, 이만한데 그럼 그렇게 욕심만 해갖고 내가 이러고 누르갖고 알았거니. 저런 거를 못하게 한디. 못하게 한디. 욕심해. 욕심해. 오늘 다 동네 것들로 뻘뻘로 갔는디. 못 간게. 못 안게. 아까 가서 이놈이 주소다가 가서 애기들한테 어떤 놈한테 찾나 보내려고 썼네. 이거이나 좀 갖다 주세요. 여기다 날라드릴까요? 예, 저 가수로. 예. 예. 어머니 어차피 장갑단 치고. 아유 괜찮아요. 예? 손창은 다 해. 아유 저기다 날라드릴게요. 그럼 난 이제 한정 없어야 돼. 그 세월아 전부를 하고 해가 지도록 해야 되는데. 고맙소, 고맙소. 요 마을 일부자 남포떡이신디요. 여기가 나고 자란 탯자리라 평상을 갯일로 살아오셨답니다. 일단 촬영하신다고 고생만 많이 했네. 맞단다. 아, 아니에요. 여기요? 예. 고맙소, 고맙소. 아이고,
우리 엄니 호상이 되겠어요? 헤헤, 오시자마자 일부터 죽게 드시네. 여놈 있으면 하나 드리려고 함께는 없네. 여놈도 그냥 오네. 아이고, 저 먹어요? 예, 예. 큰 놈이 없어. 큰 것이 그거이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이놈 잡사. 안 해요? 예, 예. 그렇게 꿀 모아서 다 사가고, 우리 없어서 못 사가. 덕분에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오셨는디요. 갑작시 영감님이 가세 불고 난 뒤로 말도 못하게 짜디짠 세월을 보내셨더라니요. 이제 물 남은 가고 물 틈은 이제 안 가고 밭일하고 논일하고. 우리 할머니는 그럼 바다가 지긋지긋 하시겠는데요. 그래서 자꾸 애기들 데치고 바다가 그래도 살렸는데. 바다. 그 자석들도 인자 저거 앞기림 다 하고 시방은 못 아들 효자놀이 덤서 그 험한 세월을 싹 씻어주더라네요. 우리 자석들이 이제 일하지 말고 편히 살라고 이렇게 좋은 집 지어줬다요. 자석이 다 못해갖고. 나는 허광이. 근께 여이, 이제 일 욕심 조금 줄이시고 요 허광 세상 오래오래 누리시오이. 헤헤, 하이간의 어르신들은 객가에서도 들에서도 쉴지를 모르시오. 허기사, 어디 간들 다르겠습니까? 이제 한 200마디 짓다가 몸이 아파서 이제 다 버려버리고 우리 먹을 농사만 짓으려고요. 시방은 내후간에 묵을 곡적들만 운동삼아 버신단디요. 한때는 요 동네 논밭일은 다 보고 다니셨답니다. 너무 모신기로 다냐. 남의 뭐 인형모가 아니라 인형 농사는 좋고 이 들을 다 몇만 평을 심으러 다녔어요. 우리 집에서 키워서 운반해갖고. 이장일을 지는 영감님 따라서 마을 일에 집안 일에 서로 힘보태감서 친합으로 살림을 일구셨더랍니다. 우리가 목배워서 자식들 대학교 가기려고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골반이 빠져버렸어요. 지게로 옷고 다녔지.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옷고 다녔어. 주민들이 다 안 돼. 자꾸 1년 만에 나서 갔어. 노노두떡이 이장시럽게 구하는 언덕에 생각보다 더 일찍 회복을 하셨는디요. 아, 시방은 댑대 더 건강해지시 부렀다니. 저거 마늘밭 맨디 방송국에서 당신 취재한다고 내가 영감 자랑을 할게. 할머니가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요. 일비를 먹으려고 그래요. 예? 일비를 먹으려고 그래. 아. 밥 다 하셨어? 당신아 고기 구워줄게. 헤헤, 농담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도 마나님은 영감님을, 영감님은 마나님을 서로 챙기시는 짚은 정이 느껴지고 마이라. 우리 집 아저씨가 견해서 이렇게 3대 독자라고 맨날 고기만 해서 시어머니가 먹는 게 아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맨날 고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구워서 먹네요. 아이, 그게 시원가장 노노든 양반이 저라고 든든히 기둥 역할을 해오신 것도 다 노노두떡 살뜰한 내도 덕분이지라. 요저 뭐 그 만둥이라고 하냐. 뭐냐 까마귀 눈 떼풀 가진 고기
잠두문가 그거 사서 이렇게 많이 옛날에는 이렇게 꽂았어요. 옛날에는 동네 양반들이 다 밥 잤어요. 이 잔치 봐서. 지금은 마을에 사람 있어야죠. 안 만나도 잡사바 전라도 사투리. 아. 우리 안 식구가 그래봤다 아주 뭐 솜씨가 보통이 넘는 사람이시. 자셔 보소.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예. 이따 참 보통이 넘는 솜씨 또 보통이 넘는 인정이 복 짓는 모습이 참말로 보기 좋습니다. 늙어가면서 아픈 데 없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건강하고 웃음 웃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니면서 먹고 구경 잘 다니고 그것이 행복하지. 우리 어머니는 항상 바쁘시네요. 저 할머니 앉아있으면 넓적지가 풀도다. 따뜻하게 까드셔. 어머니가 항상 바쁘시네요. 예. 영감 챙길라, 자식들 챙길라, 손주들 챙길라. 바쁘요. 우리 노노두 덕네 후부건 마음이 인자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거입니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랄 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이 오셨다 가실게 아무도 없다 그러고 쳐다가고 있는데 깜짝 놀랐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덕분에 모두 잘 보냈어. 언제부터 나와서 이렇게 까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손도 집을 없고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늦게 나왔어. 밥 먹고 백가시라 추울 때가 일이 더 한창인데요. 인자는 묵고 살 걱정보다는 널맨 세월 보내러 나오신다네요. 우리 어머니는 이 동네로 언제 시집 오셨어요? 시집 와서 이 동네가 살려. 몇 살 때 오셨는데요? 20살 때. 우리 시어머니라 재밌지는 않아요. 누가 시어머니예요? 앞에서 굴까시는 분이 시어머니잖아요. 아, 시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굴까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다 쫄병이야, 쫄병. 내가 제일 쫄병. 그래서 저 어머니, 저 이모도 우리 시어머니 친구, 다 우리 시어머니 친구들이라 시어머니가 겁나 많아, 나는 이 동네. 이 마을에 오면 어쩔 수 없어. 이 마을에 오면 어쩔 수 없다고요. 부업이 요것인지 안 하고 더 늙은 시어머니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겠어요? 우리 보말덕네 큰배느님이신디요. 집이나 있을런가 모르겠어. 저 그 제주도서 남편이랑 살다가 2년 전에 귀촌을 하셨답니다. 우리 아저씨가 여기 부지였었는데 딴 데 가서 살다가 저 어머니 여기 나이 먹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하니까 시골 가서 산다고 하다가 해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깔 때는 재밌어서 깠는데 까다 보니까 손이 너무 아팠어. 근데 요즘은 돈이 되니까 그냥 깔만 해요. 이상해서 싸놓고 아따 평생 갯일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는데 요러 내려왔고 요 일을 물려받기로 마음먹은 거이 참말로 대단하시네요. 1년 안 됐는데 잘까야지. 저거 하기가 얼마나 힘든다고. 이거 농사인데 겨울 농사인데. 이제는 우리 며느님이 받아서 하시겠네요. 예, 이제 줘야지, 밀어줘야 돼. 한마디 불평도 없는 며느리를 보면은 대견하기도 하고 옛날 생각으로 짠하기도 하고. 네, 여보세요. 예예. 그러면 내일 토요일이라 택배 안 가니까
감쪽해 드릴게요. 예, 여기는 항상 똑같아요. 어떤 게 가격이랑. 전화가 자주 오나 봐요. 여기는 오셔서 못 사시고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화번호 가지고 가셔서 택배로 주문을 하셔요. 그래서 맨날 이러고 남아서 굴 까고 그러고 보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의 야문 손끝을 보고 배우다 본 게 솜씨도 은하이 늘고 그러다 본 게 이제는 없으면 안 될 든든한 동무가 되었답니다. 앞으로 바라시는 게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셔갖고 굴을 많이 까주셔갖고 우리 생활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든이 넘으셨는데도요? 아니 이렇게 저 굴 까는 게 힘들긴 한데 맨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굴만 까면 허리 안 아프고 다리 안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건강하셔갖고 이렇게 오래 굴 같이 옆에서 굴 까주시면 좋죠. 우리 이제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해야 될 입장에서. 한데 제가 않고 바지런히 이러는 며느리 한 가지 것이라도 보탬이 되어주고 싶은 시엄니 서로가 큰 힘이네요. 이제 끝나셨어요? 예, 끝났네요. 택배 다 마무리했으니까. 무엇을 바랄 거요? 지금 잘하고 싼거였지만 바래요. 시어머니 야문 솜씨를 닮아갖고 잘 하고 살으시겠네요. 어쩌든지 건강하셔요. 이. 시리디 시린 세월 내 자석 내 식구를 위해서 바지런히 살다 마주한 인생의 늙음아 흐르는 세월에 없을 것은 싹 다 떠내려가 불고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것입니다.